한국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 쉰 곳, 대출 규모로는 9조 8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강화하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17일까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던 26개 단지 중 절반인 13곳은 중도금 대출은행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규 분양된 52개 아파트 중 현재 중도금 대출 협약이 끝난 곳은 15곳에 그쳤고, 70%가 넘는 37개 아파트는 아직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건설업계와의 시각차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